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스템 보안의 클라이언트 보안, 웹 브라우저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웹 브라우저 보안. 웹 브라우저 보안은 크게 웹 브라우징 개인정보 보호, 웹 브라우징 보안, 쿠키로 구성되어 있고요. 웹 브라우징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인터넷 검색 기록 삭제, 그 다음에 주소 표시실 기록 삭제하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7회하고 4회 때 나온 것들이고, 그렇게 크게 뭐 비중이 그렇게 큰건 아닌데, 예. 보시면 알겠죠. 그렇게 시험 많이 나온 부분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터넷 검색 기록 삭제에서는 뭐, 즐겨찾기 웹사이트 데이터 보존, 임시 인터넷 파일 및 웹사이트 파일, 쿠키 및 웹사이트 데이터, 기록, 다운로드 기록, 양식 데이터, 암호, 추적 방지, 액티브엑스 필터링, 두나 트랙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웹 브라우징 보안을 보시면요. 인터넷, 로컬 인트라넷,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제한된 사이트. 이건 뭐 우리가 윈도우 환경에서 웹 브라우징 보안할 때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쿠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죠. 쿠키. 보시면 알겠지만, 쿠키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 걸알수 있잖아요. 9회도 나왔고, 7회도 나왔고, 10회도 나왔고,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쿠키 쪽은 좀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 개념, 쿠키 동작 방식에서, 동작 방식, 그 다음 쿠키의 구조, 기본 개념, expire, pass, domain, secure, 이런 것들, 쿠키 유형, 임시 쿠키, 그 다음에 영구 쿠키, 쿠키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준 설정, 그 다음에 쿠키 보안 취약점,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하고 스니핑, 이것들이 최신 때 많이 나온 것들이고, 예. 오늘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웹 브라우저 보안. 뭐 시작하기 전에 요즘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제가 프로그래머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SQL 쿼리 짜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쿼리도 짜고 막 전천으로 다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실력이 깊지 않고 다방면으로 많이 한다, 이런 말인데, 요즘 이제 쿼리를 짜다 보면 성능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쿼리 짜는 게그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어떤 테스트냐면, 내가 짠 쿼리가 속도가 빠른지, 검색 속도, 우리 DB를 검색할 때, 뭐 사용자가 어떤 걸 보고 싶을 때, 조회를 할 때, 상당히 빠르게 조회가 돼야 되잖아요. 뭐 조회를 했는데 뭐 1분 걸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동영상 찍는 게 조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새벽 3시인가? 새벽 2시 50분인데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개는 찍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못해도. 그래서 지금 찍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브라우저 보안, 웹 브라우징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검색 기록 삭제해야 되는 거죠. 예.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저장 중인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보안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인터넷 익스플로어는 사용자가 앱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검색 기록 데이터를 보존한다. 자, 즐겨찾기 웹사이트 데이터 보존. 즐겨찾기 웹사이트가 기본 설정을 유지하고 더 빠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쿠키와 임시 인터넷 파일을 유지합니다. 뭐 이런 것들. 임시 인터넷 파일 및 웹사이트 파일. 인터넷 사용 속도 향상을 위해 컴퓨터에 저장된 웹페이지, 이미지 및 미디어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쿠키 및 웹사이트 데이터. 기본 설정을 저장하거나 웹사이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컴퓨터로 저장한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죠. 이런 것들도 기억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기록, 방문한 웹사이트 목록 이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20일간 보존됩니다. 예. 다운로드 기록, 내가 다운로드한 파일 목록 이런 것들 다 자기의 개인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정보들이죠. 이런 것들, 예. 양식 데이터, 자동 완성 기능을 의미한다. 양식 상자 안에 입력한 정보, 우리가 뭐 인터넷 안에서 뭐 로그인 할 때 있잖아요. 아이디 패스워드, 이게 양식 이 데이터 하잖아요. 여기 입력하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기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용자한테 기억시킬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사용자가 나중에 유사한 양식을 사용할 때 가능한 한 일치하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저장된 정보를 사용한다. 양식 데이터는 상당히 유용하잖아요. 아이디 입력하는데 매번 아이디를 입력할 수 없잖아요. 예, 기억하고 있으면 그걸 클릭하면 바로 입력되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암호, 이전에 방문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저장된 암호가 자동으로 채워진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추적 방지, 액티브엑스 필터링 이런 것들, 필터링에서 제외된 웹사이트 목록, 사이트에서 방문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위치를 검색하기 위해 추적 방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및 두나 트랙 요청에 대한 예외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 보면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검색창에서 검색을 누르고 그 다음에 검색 기록 삭제라고 입력을 하면 바로 이제 뜹니다. 제어판에 있는 항목이 여기 뭐 이런 것들, 여기 보면 보완된 정보들 같은 것들, 일반 정보들 같은 것들 다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임시 파일, 여러분 페이지 목록, 쿠키, 저장된 암호 및 웹 양식 정보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면 이 쭉 있잖아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이 이제 삭제시킬 수 있다는 것도. 예. 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삭제하면 나오고 이것들을 이제 한다. 이런 것들. 이 그림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건가? 그게 맞겠죠. 밑에 있으니까 조금 직관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게 뭐지 하면서 했는데 이 그림부터 나왔으면 바로 이해를 했을 건데 이렇게 나오는 게 이해하기 편하겠죠. 예. 자, 제2절 웹 브라우징 보안. 인터넷 익스플로어는 사이트에 따라 서로 다른 보안 사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보안 영역을 지원하고 각 영역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을 직접 정의할 수 있게 한다. 검색, 인터넷 옵션, 일반 탭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검색해서 인터넷 옵션을 치죠. 인터넷 옵션 이렇게 치면 이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일반 탭 누르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안을 누르면 나오는 것들. 일반 탭이 아니라 보안 탭이죠. 보안 탭. 보안 탭을 누르면 나오고 이건 한칸 띄워야 되고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네 개 인터넷 로컬 인트라넷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제한된 사이트,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알아보는 거죠. 인터넷, 이 영역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및 제한된 사이트에 포함된 웹사이트를 제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위한 영역이다. 기본 허용 수준은 약간 높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 로컬 인트라넷, 이 영역은 사용자의 인트라넷에 있는 모든 웹사이트에 대한 영역이다. 기본 허용 수준은 사용자 지정이다.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죠. 로컬 인트라넷의 기본 허용 수준은 사용자 지정이다. 아니 뭐 약간 높습니다. 이거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이 영역에는 사용자 컴퓨터나 파일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으로 신뢰되는 웹사이트가 포함된다. 이상한 웹사이트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포함되는 거죠. 기본 허용 수준은 보통이다. 자, 제한된 사이트, 이 영역은 사용자 컴퓨터나 파일을 손상시킬 수도 있는 웹사이트에 대한 영역이다. 뭐 정보를 포함하는 거죠. 기본 허용 수준은 높습니다. 이런 것들, 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사용자 지점, 보통, 높음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한된 사이트 등록할 수도 있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등록할 수 있는 거고, 예. 이런 것들입니다. 자, 쿠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쿠키. 제1항 기본 개념. 쿠키는 인터넷 사용자가 특정 웹사이트,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해당 사이트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는 서버에서 보내주는 정보라는 거죠. 인터넷 컴퓨터에 설치되는 4KB 이하의 작은 기록 정보 파일을 일컫는다. HTTP 쿠키, 웹 쿠키, 브라우저 쿠키라고도 한다. 쿠키 파일에 담긴 정보는 인터넷 사용자가 동일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읽히고 수시로 새로운 정보로 바뀐다. 오늘날 많은 서버 및 웹사이트들이 브라우저의 신속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쿠키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내에서 프로그램처럼 실행될 수 없다. 그냥 정보라는 거죠. 텍스트 파일. 이게 뭐 EXE 파일처럼 클릭하면 뭐 실행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쿠키가 뭐 해킹 프로그램처럼 나쁜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접속한 사이트에 대한 정보, 어떤 정보, 아이디 정보, 패스워드 정보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은 잊지 말아야 되실 게 인터넷 접속할 때 원래 접속할 때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페이지에 들어갈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매번 입력하는 거 아니잖아요. 딱 한 번만 입력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부터 뭐 때문에 그렇게 편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 쿠키에 있는 정보들이 다 그게 입력을 해놓고 이제 사용자가 한번 로그인한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쿠키에 있는 정보를 그냥 읽어서 바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서버에 전송해서 그 서버가 인증을 바로 시도해서 서버가 쿠키가 아니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정보를 바로 보내주는 거 네, 이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없어요.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악성 코드를 설치할 수도 없다. 네. 하지만 해커가 쿠키를 훔쳐서 해당 사용자의 앱 계정 접근 권한을 획득할 수도 있고 스파이어를 통해 유저의 브라우징 행동을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악의적인 사용자가 쿠키를 가져가서 이걸 통해서 내 웹 계정 접근 권한을 자기 거로 바꿔버린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쿠키 동작 방식은 자, 우리가 먼저 웹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에 접속한다. 그러면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요청한 웹페이지를 보내면서 쿠키 파일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한다. 저장하겠죠? 그럼 사용자가 동일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자 컴퓨터에 있는 쿠키 파일을 웹서버로 전송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한번 해볼까요? 뭐 별로 중요한 거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죠. 이런 거죠. 말 그대로 그 사용자가 자기 컴퓨터에서 이제 크롬 같은 걸 통해서 접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접속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디에 접속한다? 다음에 접속을 한다고 쳤을 때 처음에는 쿠키가 없는 상태죠. 쿠키라는 파일이 없는 상태예요. 쿠키라는 처음에 접속을 하면 여기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죠. 그 다음에 각종 정보들 접속 정보들을 이제 이쪽으로 보내서 쿠키라는 파일이 생성되는 거죠. 뭐 쿠키 좀 뭐 txt라고 생성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생성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쿠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접속을 할 경우에는 어떤 정보? 쿠키 정보를 바로 실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의 절차를 가진다는 거죠. 쿠키의 구조, 기본 개념. 쿠키는 네 개의 속성과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는 구조체이다. 서버는 응답에 set 쿠키 헤더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쿠키를 설정한다. 쿠키는 이름쌍, 키밸류쌍과 선택적인 어트리뷰트, 속성으로 구성된다. 속성으로. 쿠키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셋쿠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name, value. 그리고 이 쿠키가 언제 끝날 건지, 이 쿠키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한번 쓰고 버릴 것이지. 한번 쓰고 버린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고 그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모든 작업을 끝난 후에는 쿠키 정보를 없애버리는 거죠. 보안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도메인 정보, 패스 정보,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죠. 익스파이어 정보. 쿠키가 생성되면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종료될 때까지 쿠키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브라우저가 삭제하기 전까지, 종료하기 전까지는 쿠키는 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유효 기간을 지정하면 브라우저를 내가 꺼도, 종료해도 지정한 기간 동안은 쿠키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게 된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쿠키 데이터는 없어진다. 삭제된다. 실제로 파일이 지워지지는 않더라도 데이터를 브라우저에서 읽을 수가 없다. 파일이 안 지워져도 익스파이어가 지나면 안 읽는다는 거죠. 예, 패스. 그 다음에 이 패스라는 게 뭐냐? 패스. 쿠키는 쿠키 데이터를 생성한 웹페이지에서만 그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패스 항목을 지정해주면 해당 패스 이하에서는 그 쿠키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쿠키를 생성하면 이에 페이지에서는 쿠키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다. 하지만 패스 인포로 설정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페이지에서 쿠키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패스 이거로 지정하면 모든 페이지에서 쿠키를 읽을 수가 있다. 이거 원래 쿠키는 쿠키 데이터를 생성한 웹페이지에서만 그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패스라는 항목에 패스를 지정해 주면 그 이하에서는 그 쿠키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있는 이 페이지에서만, 이 페이지 index.html에서만 쿠키를 사용할 수 있는데 패스를 지정해 주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데서 쿠키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패스를 루트로 지정하면 이 사이트에 있는 모든 밑에, 이 도메인 밑에 있는 모든 웹페이지들에서 쿠키를 읽을 수 있다는 거. 패스를 설정하면. 그럼 도메인이 뭐냐? 도메인 속성은 패스 속성을 확장한 것이다. 패스가 하나의 사이트에서 쿠키 데이터를 읽고 쓰는 권한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도메인 항목은 도메인 단위에서 쿠키 데이터를 읽고 쓰는 권한을 뭐 설정하면 된다. 뭐 이런 거죠. 도메인이라는 말이. 이런 거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만약 제가 뭐 만약 이거 아니다. 브루시도 한번 바꿔볼까? 이걸로 좀 예쁜 걸로. 이건 아니다. 죄송해요. 아 이건 더 아니네. 아 이게 낫다.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접속할 때 어떻게 URL이 이렇게 되죠. www.다음.net에 뭐 밑에 그 뉴스 밑에 어떤 걸 읽었어요? 인덱스. ml이면 원래 이렇게 읽는다는 거고 패스를 지정하면 뭐 패스 니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여기가 지정하면 이 밑에 있는 모든 데서 이제 쿠키가 종속된다는 거고 도메인은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거죠. 뭐 다음.net 뭐 이렇게 치면 다음.net으로 넷이 포함된, 그러니까 도메인이라는 것은 다음.net을 포함한 모든 데서 이제 내 쿠키가 다 읽히는 거죠. 그래서 그 패스보다도 더 넓은 의미의 공유죠. 쿠키 공유하는 방법이죠. 자, 시큐어 보안. 쿠키 데이터의 전송 방법을 지정한다. 보통은 HTTP를 이용하여 전송하지만 만일 안전한 전송 방법을 지정하면 HTTPS, 시큐어 등의 보안 전송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쿠키로는 위험하지 않은 데이터를 전달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자, 쿠키 유형은 생존 기간에 따라서 임시 쿠키하고 영구 쿠키로 나눕니다. 임시 쿠키는 또는 세션 쿠키라고 하는데 웹 브라우저가 실행되는 시간에만 유효하는 거죠. 웹 브라우저를 닫으면 컴퓨터에서 제거되는 거. 이게 이제 임시 쿠키, 세션 쿠키이고 영구 쿠키는 웹 브라우저 세션을 통해 하드 디스크 상에 남아 있다. 보존 기간은 설정에 따라 달라지며 몇 초에서 몇 년까지 컴퓨터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영구 쿠키가 되는 거죠. 자, 쿠키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준 설정. 인터넷 옵션에서 해당 사이트가 쿠키를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 설정 방법은 검색 인터넷 옵션. 띄우고 인터넷 옵션. 검색 인터넷 옵션이라고 치면 검색창에서 인터넷 옵션 치면 이게 나오고 개인정보 탭.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사이트를 누르면 쿠키 저장 여부를 웹사이트별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쿠키 보안 취약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SQL 인젝션과 함께 웹사이트 상에서 가장 기초적인 취약점 공격 방법 중 하나이며, 공격 방법은 공격할 사이트에 스크립트를 심은 뒤에 사용자가 스크립트가 심어진 페이지를 볼 경우 의도치 않는 행동을 수행시키거나 쿠키나 세션 토큰 등의 민감한 정보를 탈취당한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가 어떤 거냐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XS 자, 이제 서버가 있어요. 다음이 있죠. 다음이 있는데, 다음에서 어떤 사람이 누수를 제작한다는 거죠. 누수를 막 제작하는데, HTML을 만든다는 거죠. HTML에 뭘 클릭하거나 들어갈 때, 그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심어 놓을 수 있죠. 이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뭐냐면, 다음에 보면 우리가 접속을 할 때, 이게 있잖아요. 뭐, 직관적으로 좀 알려주기 위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죠.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면, 제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만약, 다음에 들어간다는 거죠. 다음.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은 이 내용이 전부 다 서버에 있던 내용이잖아요. 서버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이 서버에 있는 내용이 어디에 왔다? 클라이언트에 왔다. 내 컴퓨터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내 컴퓨터 다 다운로드 된 거예요. 맞죠? 자바스크립트도 다 다운로드 된 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쿠키를 볼수 있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쇼 쿠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클라이언트에 있는,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쿠키를 볼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사용자가, 그 쿠키 정보를 자기한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이 페이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페이지는 내 컴퓨터에 다 들어온 거예요. 이 이미지, 이 글자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이 다내 컴퓨터에 있는 거고, 그 자바스크립트가 내 컴퓨터에 있는 쿠키 이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요. 내 컴퓨터에서 실행되니까. 가져와서 상대방한테, 악의적인 사용자한테, 그 스크립트를 만든 악의적인 사용자한테 내 쿠키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걸 누를 때, 이 페이지를 누를 때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검사를 눌러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이렇게 이런 코드들로 돼 있어. 이런 코드들하고 이제 이런 PNG 그 이미지 스크립트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다 이제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이 스크립트라고 보이시죠?
이게 컴퓨터 언어예요. 이 컴퓨터 안에서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쿠키를 누구한테 보내는 이 스크립트가 작성되어 있으면 내가 이 페이지를 클릭하자마자 이게 실행이 되고 실행되면서 내 쿠키를 빼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스크립트들이 그런 해코지를 할수 있다는 거죠. 악의적인 사용자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음은 우리가 믿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우리가 클릭을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뭘 보고 싶은 것들을 다 보는데 믿지 못한 사이트에서 만약 함부로 클릭해서 어떤 게시물을 본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보는 순간에 스크립트가 작동을 할 거고 여기서 어떤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크립트들이 작동을 할 거고 이렇게 어떤 해코지를 할수 있다.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코지를 했을 때 쿠키를 빼간다. 그다음에 우리 세션 정보. 세션 정보가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할때 우리가 다음에 접속을 했잖아요. 그럼 다음에 접속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있어요. 그 정보들을 기억한 정보라는 거죠. 그게 세션 탈취가 돼버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사용자가 내 권한으로 다음에 접속할 수 있다는 거죠. 내 권한으로 다음에 접속한다는 말이 뭐냐? 내 로그인 정보, 패스워드 정보를 모르면서도 로그인 한 것처럼 접속을 할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다음에 특별한 사이트 여기에 어떤 뭐 인덱스.html을 누르면 자바스크립트가 구성돼서 지금 현재 내 컴퓨터에 있는 나의 쿠키 정보를 누구한테 보낸다? 악의적인 사용자한테 악의적인 사용자의 컴퓨터로 보내서 탈취당할 수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자바스크립트 아마 사이 크로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은 자바스크립트가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실행된다는 점을 이용한 공격이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다큐멘트 쿠키라는 명령어는 사이트에서 쿠키 값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만 공격자들은 쿠키 값을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바스크립트, alert, 다큐멘트 쿠키 코드를 사용하여 쿠키 값을 경고창에 띄워서 유출할 수 있다. 자, 스크립트 태그 어떻게 유출할 수 있느냐? 자,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할 수 있죠. 스크립트 사이에 alert, 다큐멘트 쿠키 이렇게 하면 쿠키 정보가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자바스크립트 링크 이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링크 시키는 href는 이런 거죠. 어떤 우리가 클릭했을 때그 클릭한 웹사이트로 접근하는 명령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클릭하자마자 악의적인 어떤 행위에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거죠. 클릭하자마자. 아시겠죠? 이건 사용자가 그 사이트에 들어오자마자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거고. 이건 사용자가 어떤 URL에 누수를 클릭할 때그 클릭하는 시점에 이제 나의 쿠키를 탈취하는 명령어고. 이거 이벤트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에러가 뜨면 알렛이 딱 뜨는 거죠. 이벤트 속성으로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다. 주로 on으로 시작하는 속성이 이벤트 속성이다. 자주 사용되는 이벤트 속성은 onNode, onError, onClick. onClick은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생기는 이벤트고, 이게 보시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이미지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게 onClick. 그리고 이미지가 어떤 오류가 생겼을 때 onError. 이미지가 로드 됐을 때 생각하는 거 온로드. 그러니까 이미지가 로드 될때 자동적으로 실행되거나 이미지가 보였을 때그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실행됐을 때뭐 이런 것들. 자, 다음 중 게시판에 글에 원본과 함께 악성 코드를 삽입해. 글을 작성하면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악의적인 코드를 넣어버려. 그래서 사용자가 글을 읽을 경우 악성 코드가 실행되도록 하여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유출하는 공격 기법은 무엇인가?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 크로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스니핑 공격을 이용하는 거죠. 쿠키는 사용자 컴퓨터에 쿠키가 저장되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로 구분된다.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때 어떻게 쿠키가 생성되는지 그 과정을 보면 아까 제가 말한 건데
처음에 쿠키가 없을 때, 우리 처음에 다음에 접속할 때 쿠키가 없는 상태잖아요. 처음 작성할 때, 처음 접속할 때. 그러면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특정 사이트에 처음으로 접속합니다. 사용자가 컴퓨터. 그 다음에 특정 사이트에서 응답을 받은 후에 쿠키를 생성합니다. 서버에서 응답을 주죠. 그 응답이 뭐예요? 내가 다음에 접속하면 그 접속 페이지에 있는 정보들을 싸그리 다 받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글,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싸그리 받는 거죠. 그때 쿠키가 생성되는 거죠. 특정 사이트는 응답에 쿠키를 포함하여 사용자 컴퓨터로 전송합니다. 응답에다 쿠키를 포함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용자 컴퓨터에서 특정 사이트에서 보낸 응답에 포함된 쿠키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쿠키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거죠. 두 번째, 사용자 컴퓨터에 이미 쿠키가 있을 때, 이미 한번 받은 쿠키 정보를 받은 게 있을 때, 특정 사이트에 요청을 보낼 때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된 쿠키 정보도 함께 보낸다. 그러니까 특정 사이트 접속해서 이미 쿠키, 이 사이트에서 쿠키를 받은 거죠. 다시 이 사이트에 들어갈 때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된 쿠키 정보도 함께 보낸다. 보낸다가 왜 빨간색이지? 특정 사이트에서 사용자 컴퓨터가 요청에 실어서 보낸 쿠키 정보를 읽고, 쿠키 정보를 읽어서 이전 상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응답에 다시 변경된 쿠키를 재전송하면 다시 그 변경된 쿠키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거죠. 두 가지 모두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쿠키 값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된다. 응? 만약 쿠키 값을 따로 암호화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스니핑 공격을 당해서 쿠키 값을 탈취당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